전문 과정을 하려면은 회집히면은 1번은 그냥 양전옥을 같이 치는 거라서 이게 발음을 꾸준히 외워야지 이게 나중에 내가 이 증박을 쓸 때도 계속 머릿속으로 이거 뭐 이거 세지 저거 세지 안 하고 입에서 그냥 발음이 나온 대로 굴러가니까 그 짜짜짜짜 그 다음에 이 한쪽을 쓰면 요거만 쓰든 요거만 쓰든 한쪽을 쓰면 으로 발음이 그래서 요 가장 많이 쓰는 거 3, 4, 5, 6 요 3, 4, 5, 6만 배워놓으면은 이 밑에 나머지 7, 8, 9, 10은 이론상 필요한 거고 11, 12, 13, 14는 완전히 진짜로 고수가 됐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11, 12, 13, 14는 안 배워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이 3, 4, 5, 6만 배워놓으면은 3, 4, 5, 6 배우고 그 다음에 13번 하나 13번은 또 쉬우니까 그래서 3번부터 한번 해보자 3번부터 발음을 먼저 해보는 거죠 혹시 집에서 연습을 해도 발음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는 아주 느린 막으로 천천히 해봐야 돼 그래서 으짜짜짜 그때 집에서 연습하면 이렇게 연습을 해요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빠르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악보의 기본장난 13페이지 악보의 구조만 이해하면은 그 다음에는 뒷장에 넘기면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게 4박인데 4박이 2번 반복이 되면 8박이고 8박이 2번 반복이 되면 16박이고 그래서 기본은 8박의 구조를 이해해야지 우리가 변박을 이해하고 8박을 다시 16박 만드는 것만 이해하면은 게임 끝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제 손이 문제지 이해는 그랬을 때 집에서 내가 혼자 연습할 때는 더 느리게 이렇게 천천히 돼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다 같이 멈춰도 되는데 이렇게 찍을 때가 이 여운을 살려주니까 요리만 빠져도 소리가 벌써 살짝 빈 소리가 나지 느낌이 틀리지 그러니까 여기를 제자를 찍을 때가 제일 좋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조금 하다가 조금 빨리 가볼게요 항상 집에서 혹시 해볼 거면은 입을 먼저 해봐야 돼 이렇게 짜으짜짜짜으짜짜 하고서 그 다음에는 아주 손을 느리게 짜
안 될까? 아니, 아니 이불을 하는데 왜 손이 다시 한번 5번 해. 짜짜 으짜 짜짜 으짜 천천히부터. 있어야 되는데 이 특히 빠지는 박을 쓸 때는 항상 요 빠지는 혼자 하는 손이 강이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은 둘이 같이 칠 때는 두 소리가 나니까 얘가 혼자 칠 때는 그 소리로 혼자 둘이 같이 칠 때 이 강도로 하면은 얘가 얘보다 소리가 약해지잖아. 얘가 혼자 칠 때는 얘 소리만큼을 다 같은 만큼의 힘을 더 줘야 돼. 그래서 얘랑 같은 소리를 칠 때하고 얘가 강을 줄 때하고 느낌을 봐봐. 위에부터 해보니까 이 소리하고 이게 강이 들어가야지 확실하게 포인트가 산단 말이야. 다른 것도 다 마냐. 빠지는 손은 강이 들어가줘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강약 중강약인데 그때는 강약 중강약이 얘 혼자 하던 강약 중강약을 해야 되고 환자 하는 거지. 아마 얘가 강약 중강약에 들어가요. 이쪽은 그냥 강약이 덜 들어가도 얘는 빠지는 손은 강이 들어가줘야 된다고. 그 다음에는 요 3, 4, 5, 6을 이해하면은 5권일 거야. 5권. 5권에 25페이지 펴보세요. 25페이지. 5권에 25페이지 보면은 이게 이제 밖에서 충청도 계룡산이라고 보통 지칭되는 지금 계룡산 쪽에서 교장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가면은 딱 요것만 가르쳐요. 요것만. 그 중에서 이 중에서 제일 가르치는 게 14 더하기 12를 가르칠 거예요. 14. 그 여기 보면은 이제 13하고 12가 들어가는 거 빼놓고는 6, 3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게 지금 전부 다 뒤에 박이. 그 다음에 13, 4, 13, 5, 13, 26페이지까지 넘어가면. 그러니까 충청도 계룡산을 요거만 이해하면은 기본으로 충청도 계룡산을 한 가지밖에 못하는데 대부분 이거만 이해하면 다양한 충청도 계룡산이 나오는 거지. 또 그 중에서 또 초창기에 어떤 사람이 댓글 달기를 충청도 계룡산 7박이라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가 6개잖아. 충청도 계룡산 6자잖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충청도 하면 네 박이다. 계룡산 하면은 7박이라는 말이었어. 근데 박은 우리가 어떤 이 세상 모든 박이 다 짝수로 가지 홀수박이 없어요. 4분의 3박이라 그래도 4분의 3박이라도 이게 결국은 8분의 6박이 되는 거지. 4분의 3박이 아니라. 근데 충청도 계룡사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7박으로 배우는 애들이 한 박을 뒤에 박을 빼고 배워와.
가르치는 사람들 이론이 모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3까지 가야 돼. 3까지 이렇게 7번 배운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생계복덕방을 배우면 한 방에 빠지게 해요. 거기서 방이 딱 끊기는 거야. 그랬을 때 저 25페이지를 25페이지에 지금 4, 6을 배우면은 짜으 짜짜짜짜 짜으잖아. 그 다음에 짜으 짜짜짜짜 짜으를 앞에 거를 바꾸는 3으로 하면은 짜으 짜짜 으짜짜짜가 되는 거고. 이해가죠? 그 다음에 앞에 뒤에 다 같이 빼는 거라면은 짜으 짜짜 으짜짜우가 되니까. 이해가 가지? 예. 결국 앞에 걸 하나 빼느냐 뒤에 걸 빼느냐 빼느냐. 그랬다가 4번을 뒤에 걸 하나 더 빼면은 또 13번으로 바뀌잖아. 짜으 짜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앞에 하나가 뒤에 하나가 더 빠지나 덜 빠지나 차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뒤로 넘어가면은 뒤로 나면 또 13 더하기 4를 만들어서 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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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짜. 그랬다가 13 더하기 5를 만들면 짜으 짜으 짜짜으 짜. 그 다음에 13 더하기 11이면 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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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짜. 결국 하나를 더 빼냐 덜 빼냐 어디 걸 빼느냐잖아. 짜으 짜짜 짜으 짜짜 이 4, 4 더해도 되고 짜으짜짜짜짜으짜로 해도 되고 10, 12 더하기 여기도 하나가 글자가 틀렸네. 26페이지 여기 4 더하기 5인데 12 더하기 6으로 그냥 해놨네. 앞에 동그라미 있는 거는 그냥 요거만 요걸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면은 뒤에 밑에 이 13페이지에 12, 11, 12, 13, 14 요거를 이해하면은 좀 더 고급진 방을 만들 수 있고, 요걸 이해 못해도 위에 3, 4, 5, 6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이 3, 4, 5, 6 중에서, 이 3, 4, 5, 6 중에서 다시 5권에 22페이지, 봐봐, 22페이지. 6616 돼 있지, 6616. 짜짜짜우, 짜짜짜우, 짜짜짜짜짜짜짜우, 6616. 요거 제일 쉽잖아.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고 하는데도, 이게 6616이 되면은 이게 아주 친근한 소리라고 이게. 이걸 다 6616 이제 여러분들이 13페이지에 3, 4, 5, 6을 이해하면은 여기가 훨씬 이해가 빠르다고. 그러면 6이라는 거는 여기 나오는 6이잖아. 짜짜짜으. 1이라는 건 맨 위에 있는 거고. 그랬을 때 6616을 하면은 천천히 해보자. 6을 두 번에서 네 박을 여덟 박으로 만들어줬고, 뒤에 1, 6도 여덟 박으로 만들어준 거니까. 그래서 요 여덟 박자가 두 개 합쳐서 열여섯 박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징박의 변화에 가장 완벽한 기본, 한 세트가 된단 말이야. 열여섯 박이. 열여섯 박이 한 세트란 말이야. 그래서 짜짜짜으, 짜짜짜으, 짜짜짜짜짜짜짜짜으. 그래서 나 짜짜짜우만 먼저 한번 해보자. 짜짜짜우. 그 다음에는 이제 짜짜짜짜짜짜짜우 1류. 앞에서 6616 짜짜짜우 짜짜짜우 짜짜짜짜 짜짜짜우. 바로 들어가려면 어렵기 때문에
이 성신영화 우리 그 원 1권에 8페이지 9페이지에 배우던 뒤에 성신영화에서 미는 거 그 다음에 미는 것까지 포함해서 8박을 한 1, 2를 앞에다 두고 그 변박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1, 2를 앞에다 두고 변박을 들어가면은 내가 리듬을 편하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런 22페이지나 요 22페이지까지 오는 요 5권에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 25페이지 요 쭉 넘어가는 이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보면은 22페이지에서 다시 18페이지로 와봐요. 발음 18페이지 보면은 그 1권에 9페이지 보면 첫 박 치고 뒤에 네 박 밀고 밑간 치고 이거잖아 이게. 그랬을 때 지금 네모 카쳐 있는 이 생기복덕을 우리 어떻게 바꿀 거냐. 네모 카쳐 있는 생기복덕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때 그랬을 때 이 네모 카쳐 있는 생기복덕을 앞에 생기복덕 두 번 있는 8박하고 뒤에 생기복덕 8박하고 해서 16박이잖아 이게. 그럼 요 앞에 생기복덕 뒤에 생기복덕 8박 사이에 이제 변박을 넣는다는 얘기지. 이해하지 이제? 그럼 그래서 한 페이지를 더 넘겨보면은 그 지금 19페이지에 그 네모칸, 이제 네모칸은 어떻게 변화를 줄 거냐. 그걸 요렇게 이제 연습하는 단계를 해놓은 거야, 이게. 그래서 19페이지에 보면은 1111을 하다가 6666, 1111, 6666, 1111.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20페이지는 1111, 1616, 1111, 1616, 1111. 그렇게 해서 계속 바꾸면서 줄여가는 거지. 요때 이제 앞에 66 했다가 11 했으니까 11, 66, 16, 11, 66, 16. 그래서 그 밑에 지금 써놓은 게 뭐냐. 21페이지 써 밑에 66, 16 밑에 뭐라고 했냐면 337이라고 돼있지. 예. 작은 글씨로. 작은 글씨로 337 써있지. 이게 무슨 337이 무슨 말인지. 이제는 더 이상은 이것까지 이해 못하면 안 되지. 이제. 6616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21페이지에 위에 11 빼고 6616 만져. 이게 결국은 337 박수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기왕 여기까지 온 거니까 다시 19페이지 넘어와서 19페이지부터 한번 요 네모칸이 6칸이 쳐 있는데 6칸을 그대로 1111, 6666, 1111, 6666, 1111. 근데 그것만 하지 않고 황천생화 왕지자 이를 저 성신영화 성신영화에서 이 악보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성신영화에서 미는 거 성신영화에서 미는 거, 째 빼고, 1111에 16박을 한단 말이야. 성신영화에서 미는 걸 빼고, 성신영화에서 미는 거는 박자의 계산에 안 넣고, 자, 그래서 요거를, 요, 네모표 그대로 하는데, 요렇게 한번 해봐요. 어? 내가 해볼게. 황천생아, 황지제야, 이를 요하다. 네모칸 그대로 이해하죠? 그러면 16박을 성신영화 미는 거 말고 우리가 칸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16박이 머릿속에 들어간다고. 자 19페이지 5권의 19페이지 다시 한번
근데 이때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자체가 지금은 이제 처음 하니까 덜 지루한데 요것만 계속 반복하면 지루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지루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이 네모칸 여섯 개 중에서 밑에 네 개를 빼고 위에 것만 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여섯 칸 있으면 세로로 세 칸만 해도 되든지 가로로 세 칸 하든지 요 여섯 칸 중에서 건너뛰면서 하든지 요 여섯 칸 중에서 한 개만 해도 두 개만 해도 되고 세 개를 해도 네 개를 해도 되고 다섯 개를 해도 여섯 개를 누구만 내 마음만 하지. 근데 항상 성심령에서 미는 거 그다음에 이 밑에 1, 2를 한번 넣어주는 것이 그래서 앞에 1, 1, 뒤에 1, 1 넣어주는 것이 내가 변박을 넣는 방법이다. 그래서 요 여섯 칸의 기준만 이해를 하고 이 중에서 내가 이렇게 줄이든지 이렇게 줄이든지 이렇게 줄이든지 그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지금은 66만 했으니까 다음 장에는 그래서 똑같은 건데 1111, 1616, 1111, 1616, 1111 이렇게 났는데 여러분들이 66보다 16은 두 군데가 빠졌지 16은 한 군데만 빠지는 거잖아. 그러면 66보다 16이 더 쉬워야지. 쉬워야지 당연히.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66보다 16이 쉬워야지. 근데 16이 훨씬 어렵다는 거. 환장하는 거지. 아, 그래서 요번에는 1111, 1616, 1111, 1616 이렇게 해서 요거 다시 그대로 요번에는 황천생활을 이렇게 한 박자로 하지 말고 우리가 경 읽듯이 일본에 아니 안택에 설경설법 송경자를 하고서 요걸 한번 넣어보자고요. 자 이거를 이번에 설경설법 송경자까지 하고 여기서 한번 하고 절수제기에서 한번 하고 엄정으로간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앞에 항상 네 번 생기복도 네 번 치고 넘어가는 거. 칸 벼 있는 것처럼 이 페이지에 칸 벼 있는 것처럼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호흡 좀 해가면서 이렇게 여유있게 해야지 편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벌써. 그러면은 쉬는 것만 그 세박숨으로 송경자 쉬고 절수석이 엄정호가 중요해서 무제단속에서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그럼 이게 안 지루해. 이제 편안할 거야. 그럼 무제단속에서 자. 오!
박자짜리로 할 때는 이 지금 이만큼 쉬는 게 사실은 8박이 5번 반복이 되니까 거기다 앞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은 16박이 5번이니까 이게 6, 5, 30에다가 거의 90박을 쉬는 거잖아. 90박을 16박이. 근데 이게 처음에는 한 글자씩 했을 때 지루한 게임이 되지만 우리가 경을 한 대목씩 하니까 이게 결국 안 지루하잖아. 요만큼은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박으로 쉬는 것도 앞에 경을 내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진박으로 많이 쉬어도 듣는 사람이 안 지루하다. 그러니까 내가 경을 조금 덜 읽었을 때에는 위에 네모칸 하나만 하고 넘어가는 거고 경을 더 많이 읽었을 때는 이 네모칸 개수를 더 늘려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때 1, 1은 듣는 사람이 좀 지루하니까 1, 1은 16박에서 8박으로 줄여놓은 거고. 그러니까 요 상태로 해보면은 상당히 깔끔해. 요걸 한번 들어봐. 21페이지. 봐봐. 줄이니까 되게 좀 짧은 것 같지. 그러니까 이게 짧고 길고는 여러분들이 앞에 경을 내가 지금 경을 짧게 하고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길게 했을 때에는 조금 경을 더 많이 했을 때는 내가 쉬는 박을 요거를 한 번 두 번 반복을 할 때 요것도 만약에 반복을 할 때 요 네모칸이 지루하면은 아까처럼 6666 1616 지금은 6616이잖아. 예. 6666을 한번 하고 1616을 한번 하고 1111 한번 하고 이렇게 계속 요 위에 앞에 19페이지 20페이지 네모칸들을 계속 뒤집어서 바꿔서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3456을 배워서 6616을 3313으로 바꿔도 되고 6336으로 바꿔도 되고 3663으로 바꿔도 되고 그렇다는 얘기.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다양한 변화를 해서 그것들이, 그것이 지금 여기 20, 여기 우리 13페이지 넘어가면 계속 반복되는 방향. 요거, 요대로 한번 해보자고. 다시 이제 요거 설경설법을 해서 아까처럼 여기 하얀 칸에서 한번 쉬는 걸로. 그럼 요 네모칸은 그대로 했을 때 상당히 쌈박하게 될 거야. 자, 다시 한 번 내가 사인을 해줄게.
이제 이 5, 이 손이 그, 잘 안 달려요. 이 5권을, 5권의 이 뒤에 요 순서들이 만들어 놓은 게, 크, 이게 내가 진짜 머리가, 에휴. 네.